파란 하늘 아래 오색 단풍이 곱게 물든 요즘 강서구 새마을 작은 도서관 지도자들은 독서 문화 소양 함양을 위해 바다향기 흩날리는 동해안 명소를 찾아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 현장을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5일 강서구 새마을 작은 도서관 지도자 50여 명이 심신 단련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을 떠났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때 각종 새마을 문고 지도자들이 지쳐있는 심신도 풀고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만 4천의 번뇌를 내려놓고 쉬고 또 쉬어간다는 휴유함을 찾아 고풍의 고즈넉함과 여유로운 불교 문화의 정취에 흠뻑 취했습니다. 이어 강릉 아들바위공원에서 전설의 아들 부부상과 다양한 조형물, 바람과 파도에 깎인 멋진 개암괴석들이 작은 도서관 지도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동해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주문진 수산시장을 찾아 사계절 활력이 넘치는 전통 재래어시장도 구경했습니다. 유적지도 돌아보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동해안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오늘 하루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산과 바다의 맑은 공기로 생활 속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행사를 통해 가을의 정취를 듬뿍 느끼며 산책과 명상으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계환입니다.